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주제 10밤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10 10 10 1 10 1 방탄소년단의 선택은? SBS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 중계시청률 1위1 박지성과 배성재 SBS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주제 텐첫 곡은 전국씨의드리머스였고요 저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중계를 위해서 출장을 떠난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배성재의 텐이 아닌 주제 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주제입니다 어,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 개막전 중계 시청률 1위는 박지성과 배성재 SBS였는데요 배성재 DJ 저한테 이렇게 DJ를 맡기고 중계를 떠난 보람이 있겠네요 예. 이게 지금 결과가 나온거죠 이렇게 1등이라고 어, 그렇군요 아, 저는 어제 그첫 경기 사실은 어, 저는 축구 매니아인데요 어, 결과로만 봤습니다 생중계는 보지 못하고 결과로만 봤고 오늘 일어나서 결과로 봤습니다 그 개막식에서 BTS 정국 씨가 한국인 최초로 타국가 월드컵에서 주제곡을 부르면서 공연을 펼치셨는데 그야말로 이제 개막식 무대를 찢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게다가 개막식 중간에 한국말로 그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박수도 등장하면서 이게 어, 한국 월드컵인지 뭐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더라고요. 자 그리고 개막식 이후에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 경기가 이어졌는데 어, 개최국 카타르가 에콰도르의0 대로 패하면서 개최국이 승리한다는 그 법칙을 깨고 개최국 최초로 개막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축자랄인 제가 뭐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까지 개최국이 16강에 오르지 못한 경우는 딱한 번이었죠? 아닌 거 아니야? 어,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이었어요. 그게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나? 저축자라리라런 아마 정확할 텐데 제작진들도 잘 모른다고 하네요. 맞죠? 남아공 한번 맞잖아요. 맞다니까요. 축자라리라서 아는데 이번에 또 카타르가 그두 번째 주인공이 될지 어 한번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중요한 거는 이제 개막식부터. 개막전까지 이어지는 어제 그 월드컵 시청률. SBS가 지상파 3사 중에서 시청률 1위를 하면서 어, 좋은 시작을 했다는 거. 어, 지금 배성재 형님이 아마 굉장히 신이 많이 나 계시겠네요. 그 개막전에서 시청률 1위를 했다는 거. 하지만 이제 뭐랄까요? 너무 고점에서 시작하면 또 어떤 우하향의 <laughs> 길이 훨씬 넓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너무 들떠하시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해서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으로 좀 이어가신 다음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뭐랄까 이 배텐을 맡은 보람이 좀 있게 좀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뭐첫 끝발이 점점점 까지만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 몸무게도 1위임, 뭐 이런 분들 계시고. <laughs> 역시, 해버지. 해버지님께 다그 돌리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댓글들을 달아주시고 계신데, 뭐, 아무튼, 시청률 1위도 축하드리고, 그리고, 어, 그, BTS 멤버분들이 전국시 무대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laughs> SBS TV 화면을 캡쳐해서 SNS 스토리에 올렸다는 얘기가 있네요. 야, 그럼 BTS 분들이 배디의 목소리로 화면을 봤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BTS의 선택을 받은 것도 축하를 드립니다. 자, 지금 이 기세 쭉 이어서 이 SBS 어떤 중계 시청률 1위의 어떤 힘을 어 좀쭉 이어서 우리 한국 경기 진행도 잘 하셔서 어 대한민국의 승리로 또 이어지는 일이 있길 바라면서 배트는 주제 텐으로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자 주제 텐 이렇게 월드컵 중계를 위해서 떠난 배디를 대신해서 제가 디제이를 맡게 됐고요. 어 지금 오늘 첫날인데 뭔가 사실은 그데타터디제라는걸 제가 몇번 해봤지만 SBS는 처음이에요. 어 처음인데 뭔가 그 특별한 어떤 분위기가 사실 없네요. 그냥 다 비슷하네요. 왜냐면 제게 아니니까 어 그냥 저는 뭔가 이렇게. 약 잠깐 맥꾸를 이렇게 온 느낌인데 어쨌든 우리 위인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어 제가 애정을 담아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잘 지키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잘 뭐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어차피 다들 축구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배성재 씨 없다고 잘안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재밌게 저랑 같이 놀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죠.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불친절한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를 함께 할 겁니다. 어, 주우제 10이 아니었다면 저와는 이제 접점이 없으시죠. 아예 마주칠 일이 없는 분인데.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명 곰율수님으로 불리는 정영국 씨에게 제가 곰며들지 아닐지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고민사연은, 어, 샵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막 나가는,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고민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주후제 1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어, 고릴라에 보는 라디오죠. 고릴라를 보는 라디오가 아니고요. 고릴라에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물 소개 나갑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잘가라, 배성재님. 뚱땡이 배영이 떠나고 주우재님이 온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주우재의 텐은 주텐인가요? 제텐인가요? 아니면 아예 딴텐인가요? 왠지 주텐은 주호민의 텐 같기도 하고 제텐은 지혜의 텐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말인데 주우텐 어떠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저는 이거 그냥 굳 정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일주일 있다 갈 사람인데 이게 정해놨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맡은 주제로 우 하겠습니다. 자7235님 라섹 수술한 지 3일차입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라섹을 했는지 아파 죽겠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참으면 곧새 세상이 보이겠죠. 라고 제가 또 이제 그 렌즈를 삽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렌즈 삽입술을 했는데 어, 라섹으로 가능했다라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며칠만 더 있으면은 아주 새 세상이 열리고 아마 본인 인생에서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세상이 다가올 겁니다. 공구 파라나님 저희 집은 곧 김장 김장합니다. 엄마 도와서 김장하는 건 힘들지만 수육 먹을 생각에 군침이 싹 도네요. 주재 씨는 별 감흥 없으시죠? 아이제 김장 쫙해 가지고 쫙 담은 그 김치 쫙이 찢어 가지고 수육에 탁 감싸가지고 입에 딱 넣은 다음에 흰밥 쫙 먹으면 은 어떤 그런 김치의 배추 맛과 어떤 그 고춧가루의 맛과 어떤 뭐랄까요 수육의 어떤 돼지고기 맛 그리고 어떤 그 밥에 있는 그 쌀의 맛이 이렇게 조화가 되면서 어떤 그 아시죠 다들 저도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자, 어, 이상 주제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낸 드릴테니 상담 중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쎈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어 저는 예능을 굉장히 그 야망을 갖고 하는 편이긴 한데 반대되는 예능 포기자 예포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어, 우 처음뵙겠습니다. 처음뵙겠습니다. 굉장히 그 아예 초면. 네,인데 어 분위기 굉장히 잘못됐네요. 제가 밖에서 듣고 있는데 네. 아 지쳐 있더라고요. 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네. 그 힘들어 보이더라고. 제가 일주일을 <laughs> 일주일을 제가 겁 없이 네. 겁도 없이 어떤 다른 라디오도 아니고 베텐을 맡게된점 굉장히 음. 잘못됐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주우재 씨가 아니라 네. 그냥 남자 d j 가 왔다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아아 아 그냥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로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다. 네. 어 만약에 일주일을 여자 d j 가 그어 그럼 우리나라 1 6강 분위기죠 여기 지금. 아 그럼 예. 축제 분위기인데 난리났습니다 지금. <laughs> 그 선별이 잘못된 거네요. <laughs> 예. 그렇지. 아무리 잘하려고 <laughs> 해도 그들은 감싸지 않습니다. 네네. 아우 이게 되게 신난 하더라고요. 네, <laughs> 뭐 저는 좀 오늘은 조금 뭐랄까 그좀 뭐라고 했죠? 예. 이이 이, 뭐라 이 뭐라 그러죠? 저도 모르죠 뭐라 그러는지. 든든하게. <laughs> 예. 든든한 게. 정용국 씨가 오셔서 아 아닙니다. 예. 네, 전 워낙 이또 들었기 때문에 네. 어떤 스타일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 그 일단 채팅을 남겨주시는 네. 분들 특히 네. 남자분들은 네. 아 이렇게 좀그 북돋아주고 네. 칭찬해주고 네. 어,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 어, 그런 네. 것 같아요. 막해야 돼요. 어, 험하게 굉장히 굉장히 제가 <laughs> 나도 험하게 하고 싶은데 그 제가 사실 어디서 긴장하거나 뭐 이렇게 좀 음. 주눅 들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르죠. 너무 섣불렀어요. 제가 밖에서 네. 들어본 느낌은 네. 아, 신병이 내무부안에 네. 신고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정확합니다. 진짜 <laughs> 그런 느낌이고 그저 혹시 제가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 뭐 오기 어떤 전에 걸 통해서 검색하고 왔어요. 아 오는 길에? 네, 아니요. 어저께도 아. 검색을 했고 네. 그 전에도 방송을 봤고 네, 네. 아 아까는 그걸 봤습니다. 그 땡튜브에서 네. 그 고민 사연 아, 해주시는 거, 네네네.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네네. 저렇게 착하게 하시면 안 되는데. 어, 그걸 보고도. 네. 그 거기에 심하게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laughs> 그거는 굉장히 소프트한 거였구나. 그건 교육방송이든데?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죠. 정윤국 씨가 하신 걸 저도 봤잖아요. 네. 어, 저래도 되나? 되나? <laughs> 하는 수준으로 하시니까. 제가 들었던 네. 느낌은 뭐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다. 제가. 아, 네. 어 제가 예 네, 인생에서 가장 어. 힘든 게 가장 불필요한 게 희망입니다 잘될 거라는 희망 그냥 뿌리를 다 뽑아버려야 된다 예 네, 배텐을 어. 일주일 내내 내가 잘 어. 진행할 거라는 희망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너무 어, 잘될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죠. 그거 제가 가진 희망이기 때문에 제 희망까지는 깨지 마세요. 아 배트너들 희망만 좀 깨주시고 늘 희망은 항상 네.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러면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네. 좀 배워가서 네. 저도 한번 좀좀더 심한 독설로 한번 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배울 건 없어요. 또 듣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영국 씨만 할수 있는 거네요. 아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편하게 따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늘 첫날이고. 네. 많이 굳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어...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주우재 씨의 영상을 보고 느꼈던 점은 뭐냐면, 네. 지금보다 힘이 살짝 더 빠지면. 많이 빠지죠. 아니, 목소리가. 네. 정우성 씨랑 좀 비슷해요. 밥 먹었어? 오, 비슷해. 진짜. 밥 먹었어? 예. 네. 근데 그런 걸 여기서 싫어한다고. 아. <laughs> 왜 시킨 거야, 그러면? 어. <laughs> 네. 제가 딱 듣자마자, 어? 비슷한데? 예. 네. 네. 그것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다. 네, 더 이상 어. 없네요. 그러니까 제제 <laughs> 진행이 어떻고 뭐뭐좀긴장하셨나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게 다예요. 아, 그게 왜왜 그런 네. 거냐면 이게 약간 비주얼적으로 좀 괜찮은 남자들이 와서 이렇게 진행을 잘하고 매끄럽게 하는 거를 베테랑들은 싫어합니다. 아, 오히려 제가 지금 좀 굳고, 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뚝딱거리고, 저처럼 더 이상 이를 거 없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라서 막뭐 떠들어야지, 막 아. 웃지 이렇게 좀 번듯하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어. 와서 정말 매끄러운 진행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아. 안 매끄럽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네. 그 곱창집 하시잖아요. 네, 제가 곱창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어, 그 괜찮습니다. 어때요? 이런 사람 <laughs> 봐도 괜찮아요? 제가 뭐 진짜 곱창을 막 그렇게 막. 네. 제가 이제 뭐 나왔을 때 주재 네. 네. 씨한테 뭐 매상 올리려고 나오고 도 아니고 잘잘 되시죠 근데 <laughs> 잘 됩니다 아, 그런뭐 상관없네요 <laughs> 자 오늘 코너가 고민 상담 코너인데 그렇죠 어, 뭐제 고민도 일침 가능한가 요제 것은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저 고민 되게 많아요 아 고민 있어 가아요 지금 지금 서른 일곱이죠 예 서른 일곱 괜찮습니다 네. 아 들어보지도 않고 네그 나이 이혼한 사람들도 많아 네. 도망 다니는 <laughs> 애들도 많고 <laughs> 자어 가겠습니다 그럼 본코너로 가시죠. 네 가시죠. 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 고민 사연을 어, 올려주세요. 아 어,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다크서클 크림을 어, 드립니다. 필요하네요. 자 그럼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코너 써요 코너죠 요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연국의 연애학 개론 네.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한달 만에 새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자친구에게 정말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라고 표현해 놓고 이제 와서 전 여친 생각이 너무 납니다 네. 전 여친도 저에게 미련이 있는 상태여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여친한테 뭐라고 말하며 이별을 전해야 할까요?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듭니다. 음, 우정재님의 사연이었어요. 네, 음. 지금 여자친구 연애를 하고 있는데 네. 전 여친이 생각이 많이 난다.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지금 이미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네. 정말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음.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근데 너밖에 없는 게 아니었어.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있었대. 아니? 네. 걔밖에 없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요? 예. 네. 뭐생각할게 있어요? 이거는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그렇죠. 마음이 떠 있는 거잖아요. 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요? 예.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죠. 그 지금 현 여친한테. 네. 어쨌든 저는 제가 볼때 이거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음, 정리하고 가네요. 다시 뭐 네. 여자친구 전여자친구를 만나든 <laughs> 왜 이렇게 만났지 해. 벌써. 왜냐면전 여친이 네. 어 자기를 또 그리워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연락을 했어요. 미련이 있는 상태고. 네. 어, 그러네. 미련이 있는 상태인거 어떻게 알아? 연락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죠. 만났어. 어제 술한잔 마셨어. 네. <laughs> 어 그래요. <laughs> 네. 그니까 이게 이제 확김에 네. 시작된 연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귀다 보니까 음. 전 여친보다 이제 좀 떨어지는 거지. 네네. 네 <laughs>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또 아. 양심은 있어서 환승 아닌 환승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 만나보니까 네. 원래 그러니까 전 여친이 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좀좀좀 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 헤어졌어요 일단 네. 다른 사람 만나보니까 아전 여친은 나한테 신이었구나 아, 어. 그걸 그냥 편하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전 여친이 더 예뻤다고 얘기하시면 어, 됩니다 예뻤구나 네. 훨씬 더 훌륭했다 네, 비주얼적으로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구나 <laughs> 네, 지금이 좀 아니다 라는 걸 느껴서 이제 후회를 네.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뭐. 어저께 만났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같이 확인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추측은 해도 되는데 네. 확신은 하지 맙시다. 상관없습니다. 네. 어... 어차피 뭐 이게 저희 과학적인 뭐 증거를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네. 재판이 아니니까. 네, 일단 연락을 했으니까. 어... 그렇죠. 만약에 보지 않았더라면 덜 네. 흔들렸을 것 같은데 네. 그 사람이 의중을 몰아 봤을 때아 그쪽에서 많이 그리워한다는 거를 약간 우리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보니까 거의 어. 이제 다시 만나기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보니까 더 가시네요 네. 네. <laughs> 많이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네. 지금도 <laughs> 제가 사실 방송으로 들으면서는 어~ 이구야막 이랬던 적은 많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그~ <laughs> 연애학개론 연애는 이제 말씀하죠 네. 아전 여친이 그리워서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연애가 시작되면 지금 전 여친이 또 그리울 겁니다. <laughs> 남자는 원래 그래요. 어 이건 땡을 못 치겠다. <laughs> 맞거든. 맞죠? 맞거든. 맞죠? 네, 네 그렇으니까 기준이 바뀔 뿐이지 네. 어요 습성은 변하지 않는 거죠. 네. 자 시스타의 아이스웨어 듣고겠습니다. 오 한국이나 사랑 사랑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의 배성재의 텐 주변사배 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얘기 자동차나 드라마얘기 모두 다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자의텐 주제 텐2 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가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결해 갈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네. 마신 뭐 분들 다 아시겠죠? 네, 잘못됐죠 일침도. 네, 그. 굉장히 많이 잘못됐네요. 지금 또 <laughs> 얘기를 중간에 나눠 보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잘못됐지만 또그 잘못됨이 또요 코너의 또 매력이니까 그렇죠. 더 잘못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 광고 나가는 동안 무슨 얘기 했어요? 어그 제 사수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 제가, 제가 얘기 해 드렸습니다. 네, 그 땡튜브에서 네. 고민 상담 해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네. 공부 잘하는 동네 형의 모습이다. 네. 되게 보기 그건, 좋지만 너네 진짜가 아니지 않냐. 네 베탄과 어울리진 않는다. 더 심하게 얘기해라. 네 어, 숨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뭐 어쨌든 네. 그런 얘기 거구나. 그런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민 사연이 왔는데. 네. 앞으로 이제 인생의 걱정이다. 네. 어떻게 잘 해야 되냐? 그러면 음.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고 음.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은 필요 없다는 거죠. 어, 뭐라고 어. 해야 돼요, 그러면? 아빠 건물 주면 끝나는 거지 뭐. 팔자가 어. 어떻게 될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아. 현기 그러면 그러면은 저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정영국 씨는 연예계에 네. 아무런 미련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일단 포기했지 않습니까? 아냐냐면 어, 중간에 본인이 또다고 하니까. 예. 네. 네. 저는 아, 닭이었는데 네. 날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못 날더구나. 그럼 만약에 만약에 갑자기. <laughs> 네. 그 굉장히 좋은 또 음. 공영방송에서 하는 네. 굉장히 좋은 어떤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온다. 어떻게 네. 하실 거야? 아 저는 안 나갑니다. 부르지 도 않겠지만 안 나간다고요? 아예. 네. 별 미련이 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네. 그 코미디만 20년 했는데 네. 이제 채널이 많이 여러 가지 생기면서 네.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람이 뜨는 시대는 지났어요. 맨날처럼 아. 스타가 나오지 않아요. 아. 웬만해선. 근데 가면은 아시죠? 정말 많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선배들의 기싸움. 그렇죠. 여러 가지 휘둘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내일모레면 60인데, 거기 가서 인사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laughs> 곱창집이 아니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저는 그런데 네. 우재 씨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음. 잘 지켜나갈 거예요. 네. 잘 네. 지킨다고 인생이 잘 풀리진 않는데. <웃음> <웃음>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연 보죠. 예. 네, 뭐 이건 내가 돌 <laughs> 내가 이 저기 곱창당하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네.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똥벌레 어, 개똥벌레 님이 보내 주신 남자분이죠? 네, 사연입니다. 회사에서 제가 여자 직원이랑 말만 하면 선배들이 어 뭐야? 둘이 뭐야? 하며 자꾸 엮습니다 <laughs> 신입이더라도 우리 개똥벌레 사원 어때? 잘생겼지? 음. 마음에 들어? 하며 또역습니다 뭐만 하면 여자 직원들과 영는 우리 선배들 때문에 저는 동기 후배들과 어색한 사이가 됐어요. 심지어 저도 그 친구들도 관심이 하나도 없어서 더 난감합니다. 음. 용국 형이 선배들 가루가 되게 일침 날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음. 음. 선배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얘기죠? 아니죠. 음. 이제 굉장히 그 남자들끼리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저기 뭐야 일 외적으로는 다 그쪽으로만 그냥 관심사가 쏠려 있으니까 <laughs> 회사는 돈 주니까 나가 있는 네, 거고 그냥 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겠냐. 네. 대충 밀어봤을 때 네. 아, 여직원이 네. 본인이 봤을 때 예쁜 겁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들이대기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 그 사람이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얘를 뒤미는 겁니다. 아 저는 거기서 더 가서 네. 그 본인은 이미 사회적으로 네. 어쩔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뭐 유부남이라든지 뭐 <laughs> 그러니까 내가 엮일 수는 없어 아. 근데 또그 풋풋함을 느끼는 것도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어 근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프로 보듯이 네. 뭐 대리만족을 네. 느끼고 싶어서 자꾸 이제 그런 훗, 풋풋함을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거죠 아~ 그런 거다 네. 제가 보는 시선은 조금 다른데 비슷할 수 있지만 예 네. 아~ 내가 먼저 대시했을 때 까임에 굉장히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 네. 이~ 후배를 통해서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그 심리 상태나 주변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어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 있는지. 에, 둘이 뭐야? 남자친구 있어요? 아 남자친구 있구나. 아. 정보를 털어다네 그런, 그런,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여자의 오픈 마인드인지, 네. 정말 싫어하는지. 그래서 네. 오픈 마인드면 내가 갈 수도 있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네 뭐, 모든 그 여자 동기 후배들한테 다 그런다고요? 아니지 다 그렇진 않죠. 어. 전 무조건 다 그렇지는 않는데 네. 이 남자분은 이게 처음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네. 생각을 잘해 보시면 사연은 네. 적혀있지는 않지만 절대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자기 2명. 스타일인 사람들. 네. 아, 이 친구 어... 어때? 별로예요. 아, 저 스타일은 안좋아합다스트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laughs> 네. 아, 그거는 그걸... <laughs> 우리 감독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는 아니죠. 스튜님한테 네, 하는 거죠. 아, 책임은 다 없지 감독이지기 때문에 네네. 걱정하지 어... 마시고요. 네. 저는 저는 약간 이제 아까 얘기한 네. 그쪽 유부남이나 음. 음. 뭐 아니면 좀 여자 친구가 있는데 음. 좀 본인이 즐기지 못하는 걸좀 대신해서 즐겼으면 하는 아, 희생양이 되고 있다. 네. 아. 뭐 일침 날려 주실래요?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용국이의 일침. 유부남은 그러셨는데 아, 이런 분들은 거의 결혼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아, 어, 이것도 땡못치겠다 <laughs> 이렇게 땡을 못치겠네 왜냐면 이런 네. 사람들이 여자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유부남이 돼 있어 이 사람이 어, 노총각이 노총각이지 유부남도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니 그렇죠 아 어, 노총각인데 인기는 없고 예. 좀 마음에는 드는데 자신 있게는 못다가 용기도 없고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해 이런 에이. 스타일이야 인기가 없어요 평생 그냥 예 유부남 어, 옆에서 그냥 계속 이러고만 있는 절대 유부남 아닙니다 아 어, 그렇군요 <laughs> 땡 아닙니까 어우 땡을 너무 이게 쳐야 될것 같은데. 너무 맞는 말 같아서 못 치겠는 네. 그런 게 있네요. 딩동댕 해주세요. 제가 계속 들고 있거든요. 띵동댕 어, 해줘야 돼. 아 띵동댕도 쳐도 돼요? 예. <laughs> 네. 쳐보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띵동댕은 <laughs> 제가 <laughs> 옷하면은 제가 칠게요. 음... 그 공감하면 안 되라고 포그방님이 보내주셨고 <laughs> 도시하나님이 배영 미안해 음. 방송이 없어질 것 같아라고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이 정도는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자또 사연 읽어볼까요? 네네. 꽃한 송이 남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어, 저는 남자 여자 네. 친구들이 모두 많습니다. 남녀 음흠. 친구가 다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들 저한테 여자 남자 소개를 해달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어다 좋은 친구들이라 소개해 주고 싶기는 한데 중간에서 연애 고민 들어주고 하는 것도 일이라 귀찮을 것 같아서요. 어. 친구들 기분 안 나쁘게 잘 거절하는 방법 없을까요? 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뭐 주변에 친구가 많이 없어서 음. 저도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서 아예 없어요. 음. 혼자 다닙니다. 어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돌아보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고, 네, 어차피 뭐관에는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음. 전혀 신경 안 쓰고요. 네. 그 혹시 MBTI 하나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아. 외교관 이런 거였는데, 아. 어, 외교 쪽으로는 외교관, 외교관, 외교관. 뭐 사교적인 외교관인가? 이로 시작되지 않나? 어, 이 맞을 거예요. 저는 네. 어, 그걸 안 믿어요. 저는 어. 차라리 사주를 믿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전혀 신경 안 써요. 저랑 좀 반대시네요. 원래 다 반대예요. 네. 정상가 다 반대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웃음> <웃음> 제가 볼때 네. 이분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는 음. 주변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많다는 팩트를 네. 숨길 수가 없어요. 음. 이건 뭐 어떻게 숨길 거야? 음. 뭐 지내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음. 뭐 숨어 살 수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이거를 숨겨서 어떤 핑계를 댈 방법도 없고. 어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소개해달라는 어떤 그런 제안들이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죠.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는 입장은 아 베테나 아니겠습니까? 네. 사연을 보내주셨다. 네. 주변에 어, 남녀 친구가 많다. 네. 거짓말 많아봤자 네. 한두명 있다는 아, 얘기입니다. 그게 많다는 기준이에요. <laughs> <laughs> 그렇죠. 저의 기준은 그거야. 저는 거기서 더 가서 이 사연에. 네. <laughs> 그지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어슬슬 어, 적응하는데 이제 친구 어슬슬 적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친구가 없어 원래? 아 그건가 보다. 뭐요? 친구가 많아. 네. 다 베텔러예요. 어 <laughs> 그렇지. 네, 채팅 친구들. 어 그렇지 네. 있죠. 어, 어 주변에 그리고 친구를 나한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친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 어. 나는 한두명 있는데. 어. 그래서 그걸 보고 기교적네 어. 너무 부러워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영원 히 있는 사람이 음. 천원 있는 사람 보면 음. 돈 많다고 할수 있잖아요. 아, 부자죠. 네. 네. 괜히 너, 뭐 얻어먹고 싶고. 오우, 너 친구 진짜 많다. 나좀 소개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네.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소개팅을 할때 네. 누구를 누구한테 소개시켜주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예전에 누구 좀 소개시켜줘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 이제 제 친구가 TV에 나오는 우리 개구우먼을 보고 네. 좀 소개 좀 시켜줘. 어. 그 제가 걔한테 뭐라그랬냐면 내가 너를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냐? 소개할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네. 이름이랑 네. 얘기하면 되죠. 안 궁금하잖아. 내 친구가 어... 있는 데에서 이미 네. 그쪽에서 관심이 없어요. 아 내생각게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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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를 들어서 뭐 알려진 인물이라든가 네. 출중한 뭔가가 있어. 네. 아, 되게 뭐 잘하는 앤데. 어... 아니, 뭐 되게 뭐 잘생긴 앤데. 이런 게 있는데 내 친구 중에 벌써 말을 하면서 벌써 자기가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보통 소개팅을 많이 해달라 그러면 주선자가 굉장히 난감하지. 네. 소개할 게 없어. 그렇지. 네. 내, 그러니내 기준으로 네. 뭔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네. 내 친구가 이런 친구인데. 뭐 군대 갔다 왔고. 자발적으로 뭔가 소개를 해 주는 게 아니니까. 누가 봐도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음.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고 내가. 네.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 있거든요. 네. 남녀를 소개팅 해 줬을 때 자기한테 득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맞아요. 잘 되면 둘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매자라 그러죠. 그렇죠. 중매자가 얻는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직업을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힘든 게 사실인데 그분들은 돈이라도 벌지. 그렇지. 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돈을 달라고 하겠지만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면 내 탓한다 또? 그렇죠. 소개해준 사람 탓을 해. 그리고 어느 순간 나와의 연락을 끊고 둘이 잘 되다가 네. 둘이 또 헤어지면. 서먹서먹해서갑자이나 어. 친구 몇 없는데 이 친구까지 저, 또 해야죠 또 멀어져 아직 남은 손에네 예 혼자 남는 뭐야 거를.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장사잖아요 그니까 괜히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둘이 연결을 해줘야 되나 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네. 거, 이것도 생각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죠 꽃한송이님 네요 분도 제가저때좀 많이 음. 아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맞을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네. 많이 좀뭐나 나댄다. 아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소개를 해달라고 할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주변에 친구가 워낙 없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런 겁니다. 나댄 스타일은 아니에요. 나 제가 볼 때는. 묵직한 타입이잖아요. 음. 그러면 은 이런 제안, 이런 어떤 요청 별로 안 해요. 음. 근데 워낙에 자기가 친구 많은 티 내고, 음. 나이 친구들하고 저 친구들하고 좀 티를 많이 내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 아마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은 그런 거다 상관없이 그냥 네. 주변에 소개시켜달라는 사람이 친구가 아예 없다. 음. 어, 이게 친구가 아예 없다로 가버리시니까 <laughs> 내할 <내가> 말이 <laughs> 없어요. 그래서 <laughs> 자기 기준에 네. 많다, 이런 거죠. 용국 일체 자 남자 여자 친구가 많다 연인은 없고 친구는 많다 이분도 못게 썩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야이 땡을 쳐야 되는데 <laughs> 그습니까 땡을 못 치겠다. <laughs> 주변에 여자가 많으면 애인도 네. 있어야 되는데 친구만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다 잘못돼 있어 지금 여기. 야이 땡을 쳐야 되거든요. 땡치는 네. 코너거든요. <laughs> 그렇죠. 땡을 못 치겠는데 어느 정도 왔다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가 네. 아니라 아예 맞는 것 같아요. 현실이죠 뭐. 네. 네. 이거 읽어 주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곱씹어봤거든요. 지금 한 3초 동안 네. 맞나? 곱씹어봤거든요. 네. 왜냐면 남자 한 명에 여자 두 명이 있으면 네. 썸이 있을 수 있고 연인도 될수 있거든요. 네. 친구가 많다 그랬는데 네. 그냥 본인은 친구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누구한테 배려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그래. 평생. <laughs> 너무, 갔어. <laughs> 아, 아, 너무 갔어. 너무 갔어, 갔어요. 너무 갔어요. 갔어요? 네. 자, 어, 이별 이별 택시님. 아, 이거 좀 읽어 주세요. 어, 어떤 거요? 아, 이거요? 네네. 그 제가 이거 아까 읽긴 했거든요. 아그래난 여기에 뭔가 묵기가 싫어서 안 읽었거든요. 아 이건 시는거 좋습니다. 어 잘못된 이인조 토크 하드캐리 하네요. 그러니까 나도 잘못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laughs> 여러분들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땡을 안 쳤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확실한 뭐냐면 네. 잘된건 뭐냐면 잘된건 아닙니다. 뭐 그건. <laughs> <laughs> 어 처음 나왔네 오늘 잘된건 아닌데 잘된건 아니에요 땡을 안 쳤다고 해서 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 먼저 이제 의견을 꺼내신 분이 요 앞에 네. 계시니까 네. 그분이 잘못된 거지. 보통 이 상황에서는 뭐 잘못,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네. 성재 씨는 자기 의견과 상관없이 네. 들었을 때좀 아니다 싶으면 네. 땡을 치거든요. 아 거, 거의 네. 저도 방송을 많이 듣고 네. 보고 했거든요. 네, 그냥 거 계속 이러 계시던 것들. 계속 이건 맞시겠지만 네. 실로폰 맨 오른쪽 지금 치신 부분이 살짝 내려앉아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하도 여기만 내려가지고. 네. 어저 때문에 그런 거든요. 거 제가 봤을 때도 그랬는데 <laughs> 지금 직접 네. 제가 들어보고 하니까 괜찮죠.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너무 친대니까 땡을. 침대. 네. 아, 맞아요. 네 뭐가 틀린 거야? 없습니다. 다른 거 네. 가보시죠. 이별 택시 여자님이에요. 네. 아, 여자분이시네. 저희 친오빠는 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입니다. 오. 저는 먹는 만큼 찌는 보통 체질이고요. 근데 오빠가 요즘 못 만들기 시작하면서 벌크업을 한다고 밤마다 뭘 먹어댑니다. 아. 밤마다 부엌에서 달그락대니까 온 가족이 자다가 깨서 한마디 하러 부엌에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한 젓가락씩 하다 보니 나머지 가족들도 전부 살이 쪘어요. 아. 벌크업 하고 싶은 오빠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거 너무 민폐 아닌가요? 아. 이거 셀프 민폐 아니에요? 왜 이걸 민폐라 그러지? <laughs> 일단 옆에 그 여자분이 네. 가루 열고 가루라고 적어주셨잖아요. 네, 가루. 사연을 가루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 요게좀더 세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또 너무 세게 어... 하면 싫어해요. 그러면 저도 뭐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laughs>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먹는 만큼 찌는 보통 체질이에요. 그건 보통 체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먹는 만큼 찌는 체질이라고 하죠. <laughs> 어 적응했어 이제 네. 어, 적응한 겁니다. 보통 체질은 어. 먹는 거에 뭐한 어느 정도만 이제 살로 가는 체질을 보통 체질이라고 하지 <laughs> 먹는 대로 찌는 체질은 보통 체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 제가 들어오기 전보다 네. 아 굉장히 많이 기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편해졌네요. 네, 뭔가. 네 그렇게 가야 돼. 네 편해졌어요. 네. 앞에 너무 오신 교육 방송이었으니까 네. 네. 맞아요. 네. 아 좋네요. 네. 그러니까 먹는 만큼 찌는 체질입니다가 원래 맞는 문장이라는 아, 그럼요. 거죠. 음. 풀센트스를 그렇게 좀 해주셨어야죠. <laughs> 너무 이거는 축약한 게 잘못된 전공 거잖아요. 어, 네. 저는 일단 뭐 사연을 그 다루기 앞서서 하나 하나씩 이제 내용을 풀어보면 네. 오빠는 그런데 나는 이런 체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네. 그리고 아 이제 몸을 만든다 그래서 밤에 뭐 음식을 하다 보니까 네. 모든 식구가 나와서 깨기 시작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본인만 깬것 같습니다. 아, 본인만 깼다. <laughs> 그치? 네. 네, 나와가지고 뭘 자꾸 먹는 거야? 뭐야 이거? 치킨이네. 이거 진짜 하면서 이제 먹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다음날은 뭐야 짜장면이네 응. 라면이네 네. 이러면서 이제 한 입만 네 먹었는데 어머니는 뭐 아버님은 이것 때문에 살이 안 찌신 걸 수도 있는데 네. 이걸로 그냥 합화를 시키는 거죠. 그냥 이제 네. 묶어서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항상 내가 살이 찐 거에 대해서 그냥 찌면 억울하기 때문에 뭔가를 같이 자꾸 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 부엌에서 네. 조금 달그락거린다고 깰 정도면. <laughs> 그냥 본인이 배가 고파서 깬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laughs> 배가 고프면 원래 자면서 쉽게 깨요. 네. 그리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친오빠는 뭘안 먹고, 그러니까 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고, 네. 본인은 이제 먹는 만큼 찌는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네. 과연 친오빠가 본인만큼 먹었을까요? 오. <laughs> 어 이제 네. 제가 봤을 때아 완벽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이사연을 풀어 주셔야지. 네. 아 진짜 보통 좋은 라디오 같았으면 네, 네. 좋은 라디오인 줄그렇고 일반 라디오 같았으면 아 진짜 오빠 너무하네요. <laughs> 오빠 가 너무 배려가 없네요. 네, 동생한테 이럴 수가 네. 있나요? 그는 그 그쪽 감정이고 아닌가요? 우리는 네. 똑같이 맞아요. 사연 보내 주신 분아 먹는 만큼 찌는 체질입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배태는 뭐 나쁜 라디오인 거예요? <laughs> 아니 솔직한 라디오. 아, 솔직한 라디오인 거죠? 그렇죠. 팩트가 나쁘... 있는 라디오. 우린 나쁘진 않습니다. 네. 정확한 핵심을 딱딱 집어주는 것 뿐이에요. 배가놈 아웃라는 분이 마른 침착맨 머리카락에 있는 정영국이라고.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묶으면 안된다할까요 근데? 이거 다른 결이에요. 뭐 저도 지금 땡을 안 치는 이유는 사실 음. 뭐 공감이 돼서긴 한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파고 들면 음. 이 곱스러운 거랑 네. 어, 저랑은 좀 결이 좀 달라요. <laughs> 여러분 다르다고 하니까 일단 다른 걸로 인정을 하시고요. 저는 놓친 않았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그 네. 얘기한 것 중에서 그게 제일 맞다고 봐요. 어, 방금 얘기한 거야? 네. 어. 먹는 만큼 찌는 체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른 집 같았으면 달그락거린다고 깨지도 않는다. 그럼요. 이게 네. 약간 과장된 여러 가지 네. 그 사실이 좀 왜곡이 됐다. 그런 내용을 짚어주신 거죠? 아주 그렇죠.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럼 용국이의 일침은? 네. 온, 온 가족이 다 쪘다고 한다. 네. 제가 봤을 땐 본인 만찐것 같습니다. <laughs> 야, 땡을 한 번도 못 치네. 땡을 쳐야 돼요. 아니, 봐봐요. 우리가 남자끼리 쓰는 말 중에서, 한 젓가락씩 하다 보니 한 젓가락 해 이런 말안 하죠 네. 남자들은 한입 먹어 한입 먹어 여자분들은 한 젓가락씩 해아 잠깐만요 네. 저도 지금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뭡니까 한 젓가락 한다고 이렇게 찌지 않아요 <laughs> 여러 젓가락 <laughs> 내가 볼 때는 여기 사연내나한 젓가락씩 하다 보니라고 돼 있는데 아 하나가 두개가 됐고 음. 두개가 네개가 됐어요 아, 네 젓가락이 여덟 젓가락이 돼서 제 생각은 네. 한 젓가락이 많은데 네. 매일매일 같이 식탁에 앉아있는 겁니다 아, 아. 그런거죠 그리고 한 젓가락, 젓가락을 젓가락을 2미터짜리를 써서 <laughs> 어, 어, 아주 완벽 적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서 어. 먹은거죠 그거는 거죠. 땡 한번 네. 쳐야겠다 네. 젓가락 2미터를 땡 한번 쳐야겠 아, 아 2미터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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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광고 됩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벌써요? 네 50분이에요 네 배성재의 텐 주우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시계님이 실로폰 밀당남이라고 하셨고요 <laughs> 그렇죠 어... 솔직히 오늘 땡을 많이 안 쳤어요? 아이스민트 님이 땡을 고평이 치라고 했다고 <laughs> 아니 왜냐면 네. 아까 그 멘트 중에서 젓가락 2미터 살짝 선 넘었거든 그거는 아, 오히려 제가 넘어서? <laughs> 그렇죠 어, 권한이 나한테 있는데 그렇죠. 제가 셀프 땡을 쳐야 하네 너무 많이 갔어요 음, 어. 어, 산소우기 님이 스페셜 DJ 조련에는 일선발이다 아주 하셨고.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세자 형님이 침착맨을 흡수하더니 이제는 용국 형도 흡수해버리네 아 보기 좋아요 정용국이 두명 유하승 네. 님 잘못했죠 보내주셨고 <laughs> 오늘 제가 뭐 실시간으로 제가 잘못돼가는 과정을 제가 느꼈거든요. 지금? 아닙니다. 잘못된진거 네. 아니에요. 아또 아니, 이건 또잘못된진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또 본인의 음, 취향이 있... 같은데? 아니, 네. 취향이 정확했고. 네. 어, 그냥 그 고민을 해결해달라고 보내주신 분께 네. 우리가 만족은 못 드렸지만, 네. 네,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 만족을 드렸기 네. 때문에 그죠그 오늘 저랑 이제 잘못된 <laughs>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네. 여기 원래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가 그렇죠. 원래 앉아 있잖아요. 음. 그때 본인의 말을 막는 사람과 네. 저처럼 더 부추기는 사람 네. 어느 쪽이 더 편하셨어요? 아, 성재씨는 살짝 감추고 있는 거고 네. 아, 오재씨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웃음> 성재형은 <웃음> 감추는 거다? 자세히 보시면 성재씨가 아, 땡을 칠때 본인도 웃고, 웃고 있거든. 네 그런 네.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어,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너무 네. 반갑고요. 다음에 네. 또 시간이 되면 또뵐수 있으면 겠습 오늘 잘하셨으니까 네. 앞으로는 더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남은 다시. 일주일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우제의 텐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마지막 곡은 아소트 유니온의 띵커버추입니다. 에러 에러 에러